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 18위 공개합니다. 뭐뭐뭐를 훔치는 법. 2016년 영국 노샘턴의 한 가구점을 찾은 남성 제시 벨햄. 그는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더니 재빠르게 옷 속으로 무언가를 숨기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매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절도행각을 눈치챈 매장 직원이 그를 제지하자 벨햄은 재빠르게 달아났고요. 결국 직원은 벨햄을 잡지 못했고 그가 매장 주변에 버린 도난품만 겨우 되찾았습니다. 이 감이 좋으시든지 아니면 이걸 본 거지. 약간 수상할 때 미리 싹 가서 뭐 호주머니 넣는 거나 이런 걸 본 거 아닐까? 봤을 것이다. 어허. 아니면 센서 올린 거 아니에요? 요새 그 문 앞에 센서 달린 데 많잖아요. 아, 맞다, 맞다. 도난방지 택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 프로가 아닙니다. 예? 오늘 주제가 뭐죠? 어설픈...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뭐가 울리거나 예. 받거나 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어설픈 특집입니다. 왜 그러지? 와, 또 얼마나 어설펐을까. 베렘의 절도 행각이 발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폴터가이스트 현상 아니에요. 저걸 옷 속에 저렇게 넣었다고? 자, 본인은 지금 숨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저게 안 보입니까? 근데 본인은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니, 근데 옷이 땡기잖아. 그런 느낌도 없나? 옷이 땡길지언정 안 보이잖아. 이건 너무 어설프다. 그는 길이 2m의 블라인드를 훔치기 위해서요. 블라인드를 세워서 한쪽 바지에 넣고 저 사진이 더 웃긴다. 튀어나온 부분은 점퍼의 후드로 은폐하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베렘의 키보다도 큰 블라인드가 머리 위로 우뚝 솟아있었죠. 너무 충격적인 건 거울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있잖아, 저거. 지가 안 보고 있잖아. 저때저 도둑은 진심으로 자기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CCTV에 찍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그냥 등이 솟아있는 고객일 뿐이다. 등이 얼마나 솟냐고. 그건 좀 너무했다. 오늘 녹화 너무 힘든데요.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 17일 공연. 마법의 뭐뭐뭐를 가진 도둑. 자, 이번 특종은 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 저 또 비슷한데. 저 정도면 약간 싼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나온 남성은 보시다시피 어딘가 불편한 듯 바지춤을 부여잡고 엉거주춤 걷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바삐 걸음을 옮기던 그때. 거기 서세요! 이 사람이 진짜! 당장 따라와요! 한 남성이 그를 급하게 불러세웠고요. 다시 편의점으로 끌고 데려갔습니다. 그를 불러세운 남성의 정체는 바로 경찰. 그리고 경찰에게 붙잡힌 남성은 도둑 윌리엄 제이슨 폴이었습니다. 뭘 훔친 거죠? 어제 바지에 뭘 넣은 것 같은데. 도둑 제이슨 폴은 편의점을 털기 위해 두뇌를 풀 가동. 나름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는데요. 어디 보자. 이 정도면은 티가 안 나겠지? 제이슨 폴은 통이 넓은 힙합 바지를 입고 편의점에 방문.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인 DVD와 엔진 오일을 차곡차곡 바지 속에 숨겼습니다. 한두 개를 넣은 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의점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고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는데요. 오? 자, 그렇게 제이슨 폴의 도둑질이 성공하나 했지만 마침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경찰 라이언이 그 모습을 포착. 저 사람 아까 편의점 들어갈 때와는 다른데? 눈썰미 좋은 경찰 라이언은 제이슨 홀이 편의점에서 나올 때 바지춤을 꼭 붙잡고 엉거주춤 걷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제이슨 홀을 다시 편의점으로 데려가 바지 속에 숨긴 것들을 꺼내놓으라고 추궁했습니다. 뭐야? 계속 나와. 마술사 아니에요? 그 바지 속에서 나온 것은 DVD 30장과 엔진오일 무려 15통. 무거웠겠다, 무거웠겠어. 오, 저거 되게 무거운데? 되게 무겁지. 네. 한 두세 개만 들어도 무거워. 형 한 10kg 나왔을 텐데. 하체 근력이 대단하신 분이네. 지금 근력을 칭찬할 때가 아니네. 아니, 저걸 안에 넣고 걸었다 생각해봐. 네, 그러니까 아까 걸음걸이가 그 모양이었던 거지. 모래주머니지. 아니, 저거 저 정도면은 보안장치도 없나요, 편의점에? 굉장히 오래 해왔던 사람이에요. 왜요? 저게 처음이라면 리허설도 해봤을 거고. 저렇게
깔끔하게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제이슨 홀은 절도죄로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눈썰미 좋은 경찰 덕분에 새로운 절도 행각이 바로 들통났고요. 결국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제이슨 홀은 중범죄로 기소,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도둑이 든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큰가 보지. 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밖에 그냥 주차해놓은 경찰이 봤다는 게 대단하네요.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2탄 16일을 공개합니다. 그날 밤 그 남자가 쓰러진 이유. 2015년 2월 아일랜드의 드로그 헤다. 늦은 밤 게리 브래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펍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해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자신의 차량 옆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뭐 길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가? 묻지마 폭행이거나 뭐 기절했거나. 얼마 뒤 기절했던 남성 피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정신 들어요? 당신이 제 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 때렸지? 야, 일단 나 택시 타고 가게 50유로 내놔. 안 주면 당신 가게 다 불태워버릴 거야. 빨리 내놔. 피터는 갑자기 브래디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문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이 되는 거는 네. 사기를 치려고 기절한 연기를 했던 게 아니야. 자해공갈단같이? 그렇지. 미끼를 팍 물어버린 거지.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면요. 오늘 안 나오고요. 아. 나쁜 놈 19에 나옵니다. 지능범 순위에 올라갔구나. 그렇죠, 그렇죠. 주제가 오늘은 좀 다르죠. 두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야? 자, 피터의 거짓말에 당황한 브래디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근 CCTV를 통해 너무도 황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뭘 던지네. 차에. 블라인드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니야, 바보지. 자기가 던진 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 들이민다고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쉽지 않아. 아니, 그래도 돌을 던지면 어디라도 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피터는 자동차 털이범입니다. 그래서 브래디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려다가 실패하자 나중에 벽돌을 가져와 던졌는데요. 하지만 이거 반찬 유리야, 이거! 야! 너무나도 튼튼했던 브래디의 차. 피터가 던진 벽돌이 반사! 부메랑처럼 튕겨나와 피터의 얼굴을 가격. 그렇게 피터는 본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기절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 주인인 브래디가 기절했던 피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피터는 일어나자마자 사기를 칠 심산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브래디를 협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포착. 결국 피터는 철컹철컹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 도둑질 대신에 다른 뭐 풋볼이나 이런 거, 미식축구 뭐 이런 거를 하셨으면. 야구로 해도 성공할 뿐이네요. 네. 근데 이건 사실 협박과 사기는 이거는 친 거니까 가중 쳐버린 거죠. 그렇지.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2탄 15위 공개합니다. 캐러밴과 함께 이것까지 훔친 남자. 요즘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 많으시죠? 한 기자님도 뭐 캠핑 많이 아닙니까? 아, 한동안 엄청 많이 했었죠. 요새는 아직 못 가긴 하는데 캠핑을 가면 딱 정말 자연에서 힐링받는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캠핑카에 얽힌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스웨덴의 한 작고 한적한 도시 쉐브데. 한밤중에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멋진 캠핑용 캐러밴을 발견했는데요. 멋진 캠핑용 캐러밴을 발견했을 때 한 기자님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딱 멋지다. 멋지다. 뭐 끝. 저기서 캠핑들 하고 있나 보네. 아, 열심히 돈 벌어서 진짜. 그렇죠. 사서 언제 가족이랑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남자는 우리 두 남자와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주위를 두리번들면 살피더니 캠핑용 캐러밴을 자신의 차에 연결하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린. 다 훅이 있으니까. 아니 무슨 주차 단속 나왔어요. 왜 그래요? 아니 훅이 연결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라고 있는 훅이 아니잖아. 자기가 평소에 캠핑하는 날 아니면 저건 당연히 어디다 세워두고 앞에 차는 당연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치, 맨날 출퇴근할 때 그 캐러밴 갖고 다닐 그럴 순 없으니까. 근데 그거 캐러밴 보통 다 잠금장치 있고 원래 있죠. 그 앞쪽에도 있고 바퀴에도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놨던 모양이네.
캐러밴 득템에 신난 도둑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이 캐러밴 훔쳐온 걸 구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게 뭐야? 범죄 현장 아니에요? 아... 거기 무슨 시체가 있다. 시체. 또 안에 곰이 있었나? 아, 곰이 있었다. 곰이 캠핑카에 타요? 그러니까 뉴스로 러시아 보면 캠핑 매니아 곰. 아니, 러시아 보면 곰 레전드 영상들이 많아요. 곰이 캠핑을 보면. 따로 합니까? 지프차도 타고 다니고 매일매일 곰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나요? 아, 곰이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바비큐 같은 거. 캐러밴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캐러밴 주인 바로 비욘 텔트백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안 해놨구나. 그렇지. 자기가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된다. 자기가 자고 있는데 누가 잠금 장치를 자기가 셀프락을 왜 해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문은 잠궈놨을 수 있겠지만 바퀴를 그치. 잠그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섭지. 누구나 납치는 누가 날 끌고 가는지 모르는. 정말 해맑게 달렸네요, 그분도. 그렇죠. 사실 그는 휴가 중인 여행자로 여행 중에 잠시 캐러밴을 주차해놓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멍청한 도둑은 캐러밴에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캐러밴과 함께 주인까지 세트로 훔쳤던 것이죠. 기가 막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가져갈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캐러밴에 누가 자고 있으면 조용해요. 빈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다. 진짜. 자, 이 정말 어이없는 대면에 두 사람은 모두 당황합니다. 자, 하지만 금세 도둑은 자신의 본분을 상기, 바로 흉기를 꺼내 주인 펠트백을 위협했고요. 예, 펠트백은 아, 신고 안 할 테니까 진정하세요. 지금 그냥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할게요. 도둑은 그 길로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도둑이 도망가자 약속과는 다르게 펠트백은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배령을 내렸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렇게 운 없는 도둑은 처음 봐요. 스웨덴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상 1위들입니다.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훔친 캠핑카에 주인이 딸려왔듯이 범죄에도 반드시 죄값은 따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이긴 도둑의 축. 이번 특종은 충격적인 사건 현장이 담긴 사진부터 공개드립니다. 저게 뭐야? 누가 누워있는데? 누워있죠. 누운 것도 되게 불편하게 누워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네, 저 정도면 거의 기절각이죠, 그죠? 예. 네.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당시 29살이었던 디온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로소타 카운티. 데이비스는 아무도 몰래 은밀히 한 가정집에 침입했는데요. 그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 값비싼 보석들을 훔쳤습니다. 아싸, 오늘은 제대로 한몫 챙겨가네. 아,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설마. 연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아, 설마. 도둑질이 성공했다는 기쁨에 긴장이 풀렸던 걸까요? 눈앞에 있는 푹신한 침대 유혹에 사로잡혀버린 데이비스. 그리고 침대에 잠깐 놓아주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만 5분만 더 자자. 그리고 잠시 뒤 10분만 더 자지 뭐. 진짜 그랬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침대에 누운 데이비스는 그대로 딥슬립. 다음 날 아침 이 집 가정부가 그를 발견했을 때에도 그는 숙면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아침? 저 침대 어디 거니? 아니, 그리고 야, 정말 편안해 보이는 게 이게 믿기지 않는 게 저게 허리만 걸터 앉았는데 그러니까 조전세에서 밤새 잤다? 다리를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매트리스 어디 거예요? 저거 옆에 볼링공 떨어져도 안 흔들리는 그 침대예요? 어디 거야? 나 어디 거야? 자, 다들 침대를 살려고 지금 다들 구매 욕구가 장난이 아니신데 기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뿐이 아니고요. 당신을 절도 혐의 및 주거 침입죄로 체포한다. 어이, 이봐. 아이와 이제 그만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 잘 잤다. 아, 누구세요? 누구시지? 데이비스는 경찰이 증거 사진 본인을 찍고 있을 때에도 숙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찍힌 거죠.
야, 진짜 골 때린다. 저 정도 잠이면 경찰이 뽀뽀를 해야 깰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무슨 공주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뽀뽀로 깨어날 수 있을 정도의 침대도 침대인데 저기 카페트 있고 하니까 너건 잠이 잘 오게 생기긴 했다. 잠자는 플로리다의 공주로 임명합니다. 와. 도둑질하던 집에서 잠들어 체포된 데이비스의 사진은 지역 경찰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고요. 일본 누리꾼들은 여러분 일하다가 자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잠이 오면 감옥에서 푹 자라 등의 반응. 도둑 데이비스는 감옥에 바로 수감됐습니다. 도둑질 중에 잠들어 붙잡힌 도둑,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한동안 결코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2015년 3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 병원 앞 길거리에 총을 든 두 강도가 난입. 피해자들에게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훔친 뒤 순식간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두 강도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검거됐는데요. 오, 근데 저기 되게 치안 안 좋은 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검거가 어려울 텐데. 월드컵 때 방송국마다 가서 불안 당했는데 결국 해결 못하고 다 돌아왔잖아요. 네, 다 뺏겼다면서요. 자, 이들을 빠르게 체포할 수 있었던 건 두 강도가 벌인 결정적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보기 무섭다 이제. 기절을 턴 거야? 아, 그것도 생방송 중에? 생방송 연결됐는데 기절 턴 거야? 저렇게 얼굴이 그럼 생방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물불 안 가리는구나. 얼굴과 도둑질하는 현장까지? 아니, 저 정도면은 본인을 잡으러 온 경찰도 털겠는데? 근데 이리 와봐요. 좀 떠나가죠. 아, 저 정도면은 뭐가 무서워. 저 정도 담력이면은 가능한 거죠. 당시 남아공 국영방송국의 은복호 기자는요, 치료차 남아공에 방문한 잠비아 대통령 관련 리포팅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몇 초 전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2인조 강도가 나니 무슨 근자감이 뿜뿜했는지 이들은 얼굴을 드러낸 채 총으로 협박을 하며 은복호 기자와 카메라맨에게서 휴대폰과 돈을 빼앗았고요. 심지어 방송 중계용 노트북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범행은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박제. 덕분에 범인들의 얼굴을 본 많은 시민들의 제보로 손쉽게 검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너무 당당하다.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뭐 진짜 온 나라에 그냥 내가 강도다라고 광고를 했네요.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방송 생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K본부에 유명하죠. 저분들은 그냥 범죄와 동시에 공개 수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 배우가 아니잖아요. 예, 예. 당시 황당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은복호 기자는요. 그들은 카메라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요. 한편 사상 초유 스스로 범행을 중계한 이들은요. 각각 강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으며 그 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2017년 아르헨티나 산 미겔 데투쿠만의 한 작은 마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나오는 바람에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동이에요? 폭동이 아닌데? 폭동이잖아. 폭동 일어나면 막 가게에 막 급습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이 난장판에 한 남성이 나니 사람들 틈에서 유유히 온수기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더니 다시 마트에 들어가 난로를 훔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한 사람이 그의 앞을 막아세웠는데요. 아,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참. 다들 그 약탈 중이구만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 뭔데? 비켜, 나 약탈하게. 아니 뭐 혹시 뭐 지나가던 사람이 촬영하다가 야 이건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말린 거예요? 자,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건 시민도 기자도 아니라 아, 지금 영화 촬영 중인가 안 보여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약탈하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이? 사실 오토바이 날치기라는 영화의 마트 약탈 장면을 촬영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이고야. 이 영화는 우리가 봐야겠다. 얼마나 리얼하게 찍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리얼했으면 약탈을 하겠냐고. 작품성이 대단했던 게 그렇지. 보통 엑스트라도 혼을 담아 연기 안 했으면 착각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지금 폭동이 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를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던 영화 스태프들이 사태를 파악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기 영화 촬영인 줄 몰랐는데 폭동이 일어난 것 같으면 신고해야지. 어. 그럼 모범 시민상 받았지. 같이 껴들어서 저걸 저러면 어떡해요. 같이 털고 있으면 어떡해요. 카메라에 본인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힌 줄도 몰랐던 이 남성은요. 아, 저 몰랐다니까요. 아, 다 돌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줘요, 제발. 이렇게 사태를 파악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들의 흑역사를 막지한 어리석은 도둑들. 부끄러움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요. 앞으로의 삶에 올바른 발자취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멕시코 모렐리아의 한 주택가.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 사람 다 죽겠어요. 다급한 구조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당시 한 남성이 무려 2시간 넘게 창살에 머리가 꽉 낀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기 머리가 껴? 그런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 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 그럼 마저 할 일 하겠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것도 뭔 소리야. 도둑질하다가 창살에 머리 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구해준 거예요. 네. 사실 구조된 남성 마틴은 절도범. 그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저층의 집들이 밀집한 주택가로요.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의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워낙 건물들이 밀집돼 있던 터라 계단으로 다른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창살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마틴은 절도를 하기 위해 창살로 침입을 시도. 그만 창살에 꽉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치었어요. 오히려 꽉 끼어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마틴은 무모한 짓을 벌인 대가로 무려 2시간 넘게 창살에 매달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고 완전 덫에 빠진 쥐 같았다니까요. 비웃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마틴에게 있어 영겁의 시간이 지난 뒤 당시 경찰은 절단기까지 동원해 겨우 그를 구조하는 데 성공. 기진맥진해진 마틴 얌전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도 얼마나 웃겼을까? 경찰이 속으로 계속 살다 별 도망갈 힘이 있겠어. 아이고야. 아니 저거는 뭐 어떻게 봐도 몸 빠져나갈 사이즈가 아닌데. 근데 경찰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단 살았다일지 망했다일지. 근데 기뻤기도 했을 것 같아. 기쁘긴 하지 괴로우니까. 2시간 동안 저기 껴있어봐요. 괴롭죠. 이번에도 곤란한 상황에 놓인 벨기에 스튜피탄 도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벨기에 림비로흐주 새벽 3시 야심한 시각에 작은 마트를 찾은 도둑 졸리앙. 그는 순조롭게 음료수를 훔친 뒤 탐정이 뾰족한 창살을 설치해 놓으셨다. 참, 이 정도쯤이야 가뿐히 넘어가 주겠어. 흐차! 담장을 넘으려던 그때 줄령은 뜻밖의 홍변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어? 옷 찢어지나? 잠깐만 일단 마음의 준비하고. 뭐야? 자신이 만만하게 여겼던 창살에 그만 바지가 걸려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린 신세가 된 그. 지금 발이 잡혀있는 거예요? 발쪽이? 그렇죠. 정의의 사도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는 거고? 박쥐처럼 매달리게 된 거죠. 와, 박쥐 체험이네요.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꼴이. 아니, 도와드릴게요. 우연히 줄리앙을 발견한 한 운전자가 그가 도둑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친절을 베푼 건데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뭐 도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일단 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그의 멍청함 지수는 한도 초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얌전히 집에 돌아간 줄 알았던 줄리앙은 또? 쟤 왜 저러니? 아. 야. 여러분, 반복 재생 절대 아니고요. 데자뷰도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듯 강도는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불과 2시간 후인 새벽 5시에 또다시 마트에 침입. 이번엔 맥주를 훔친 뒤 또 똑같은 담장을 넘으려다
또 바지가 걸리고 말았던 건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저렇게 다리가 걸릴 수가 있어? 나 이거 1인 줄 알았는데. 1위 하려면 한 번 더 왔어요. 세 번이나? 줄리앙은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바지까지 벗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약 1시간 반을 거꾸로 매달린 뒤에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고요. 당연히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 이후에 바보 같은 줄리앙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걸 한 번 그런 일 겪었으면 오질 말았어야지 참. 죄를 저지르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범죄자들 두 스튜핏들에게 화사 씨가 할 말이 있다거나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 6위를 공연. 모모에게 SOS한 강도. 2009년 7월 8일 오후 2시 15분경 미국 미시간주 세기노의 한 은행을 찾은 남성이 은밀히 은행 직원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당장 돈 다 담아. 경찰에 연락하면 폭탄을 터뜨릴 거야. 은행 강도의 정체는 무려 13건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다가 불과 3주 전에 석방된 마크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을 협박, 현금 약 120만 원을 챙겨 재빨리 달아났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폭탄 테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행에서. 절대 안 되죠. 빨리 잡아야지. 도망친 은행 강도 화이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행에서 두 블럭 떨어진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히치하이킹을 시도합니다. 네? 아이, 저 쫓기고 있어요. 제발 태워주세요. 화이트는 마침 그의 앞에 멈춰선 차량에 무작정 올라탔고요. 뭐, 갑자기. 차량을 갈취하려고 돌변, 운전자를 덮쳤습니다. 뭐야, 니는 선의로 태워줬는데. 너무 죄질이 나쁘다. 에이. 이러면은 선의의 히치하이커들이 피해를 입어요. 이제 안 세워준다고. 안 세워주게 되지. 아, 무장강도라면서요. 큰일 났던 거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다. 꼼짝 말고 손들어. 어? 설마 경찰차에 히치하이킹 한 건가요? 삐뽀 삐뽀 여기 저 쫓기고 있어요. 빨리. 아 진짜로? 당시 경찰 스콧 잭슨은 사복 차림으로 암행 순찰차를 타고 잠복 근무 중이었는데요. 암행 순찰차. 용의자 화이트에 대한 인상 착의를 전달받고 현장 인근을 수색하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화이트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 은행 강도 화이트는 범행을 저지른 지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와, 히치하이킹도 해피했어. 아니, 강도 짓을 하고 나와가지고 도망갈 루트도 없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건 또 뭐예요, 그게? 경찰차에 제발로 탄 은행 강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은행 강도라며 비웃었고요. 화이트는 은행 강도 및 가짜 폭탄 제조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은행 강도 역사상 최단 기록이긴 할 것 같아요. 체포 기록 5분. 은행 강도계의 새로운 획을 그은 그러니까. 분이죠. 이분은 따라잡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은행 강도하고 히치하이킹은 안 하겠죠, 다들. 네. 불가능하죠.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 5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에서 들킨 도둑들. 2013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 경찰서죠? 전 911 신고센터 상담원인데요. 지금 자기 범행을 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수요? 누가요? 지금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가 아니라 911로 대신 걸려온 거를 요거를 전달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어허. 근데 왜 급하다고 그랬지? 뭔가 어허. 상황이 발생한 거긴 한 거 같은데.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죠?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수한 범인들의 정체는 바로 20세 청년 나탄 테클 마리암과 카슨 라인하트. 그들은 길거리를 지나던 중 우연히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마약 성분이 든 약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이 약을 훔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범행을 모의한 두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911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뇌바처가 피고 싶은데 전부 이겨내면 방치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방치 좀 가져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들리시나요? 나탄 테클 마리암과 카슨 라인하트가 한창 범행 수법을 상의하던 중 하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에 긴급 구조 버튼이 잘못 눌려서 그만 911 신고센터에 연결된 겁니다. 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범행 작당하는 걸 생방송, 생중계로 제보한 거죠. 어허. 야. 어쨌든 둘이 그걸 모의하느라 지금 제가 했었던 그 상담원이 계속 좀 찾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봐요. 그렇죠. 신고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범죄 현장임을 곧바로 눈치챘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화기 너머로 와장창창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싸! 찾았다! 얼른 도망가자! 도둑들이 약을 훔쳐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911 신고센터 상담원이 계속 수화기 너머로 도둑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경찰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줬고요. 결국 셀프 신고한 도둑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 둘 중에 누가 눌렀을까? 저는 약간 오른쪽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아이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 올해도 안 끊어지고 켜져 있었는데. 야, 배터리 충전 잘해놨네. 그러네. 아, 근데 기지를 잘 발휘하신 것 같아. 보통 안 들리거나 대답이 없으면 이거 그냥 장난전환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안 끊었죠. 이거 캐치하신 겁니다. 자, 이 처음에 도둑들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이 어쩌다 체포됐는지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이 바보가 진짜 911에 전화했다고요? 이런 젠장!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황당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 본인이 신고한 건데 자동자득이죠 뭐. 너무 잘된 일이긴 한데 진짜 그 친구는 진짜 욕도 안 나오지. 야. 자, 전 세계에 계시는 도둑 여러분, 셀프 신고는 늘 환영입니다. 빈집 털다 모모모한 사연. 2011년 9월 중국 장쑤성 타이창시 한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서 도둑 허 씨가 침입했습니다. 허 씨는 집주인 몰래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벽장에 몸을 숨겼고요. 집주인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가족들과 다 같이 휴가를 떠나며 빈 집에 혼자 남게 된 허 씨. 아이고. 허 씨 입장에선 나이스 타이밍이죠. 아, 운이 좋았네. 도둑이 이거 운이 너무 좋았네요, 이거는. 야, 이건 뭐 너무 편하게 도둑질하겠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눈썰미 덕에 찾아온 그의 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결국 허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뭘까요? 아니, 휴가 갔다면서요. 갑자기 뭐 차를 캐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났나? 어.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둑 허 씨는 숨어있던 벽장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빈집을 털려고 했는데. 자, 슬슬 시작을 해볼까? 어? 뭐야, 이게 안 열려 왜? 정말 황당하게도 방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사실 집주인이 휴가를 가기 전에 문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허 씨가 숨어있던 방문까지 밖에서 걸어 잠갔던 것이죠. 와, 셀감, 셀감이네, 셀감. 결국 허 씨는 집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려 4일간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모아시지 못한 채 방 안에 감금됐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애초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창문으로 뭐 나가는 방법, 뭐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서 자수를 하면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든가. 어쨌든 뭐 살아서 나올 방법을 찾았어야지. 야, 진짜 웃긴데. 자, 사실 허 씨도 탈출 방법을 고민했지만 이 집이 6층입니다. 6층이라 함부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하필 휴대폰도 방전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4일 내내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나중에는 얘네 왜 이렇게 휴가 오래 가? 막 이러고 엉망했겠는데? 집주인 보고 싶어. 아, 그리고 빨리 와주세요. 해외는 아니겠지? 아니, 4일간 휴가 간다는 걸 알고 간 것도 아니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기약이 없는 거야, 기약이.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야. 그렇죠. 나중에 집주인이 문 열리는 소리 했을 때 되게 반가웠겠다. 띠띠띠리리 할 때 아, 감사합니다. 그때쯤에는 배도 고파가지고 아마 환각 상태여서 이 소리가 실제 나는 소리인지 상상 속의 소리인지 막 구분도 안 됐을걸요? 사람 4일 굶기면. 그럼 물도 못 마셨다잖아. 집주인이 집에 와보니 집에 도둑인 들긴 했는데 이 도둑의 모습이 굶어 죽기 직전에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고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했던지 집주인은 가장 먼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오스카 씨에게 국수를 끓여줬다가 그리고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허 씨는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배고픈 적은 없었어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국수가 인생 국수예요. 라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고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인품이 좋으시네요, 주인님께서. 그죠. 국수도 끓여주시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국수를 끓여줬을까. 그리고 오늘의 교훈은 그 휴가 왔을 때도 문난속 철저. 그렇지. 너무 지키자. 아, 방문을 잠가야 되겠네. 오늘의 교훈입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 3위를 공개합니다. 현실판 새 얼간이 도둑. 2018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세 명의 남성이 은밀하게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 식당에 CCTV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야 내가 누구야? 우리 팀 브레인 아니야. CCTV에 안 잡히는 방법을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들의 정체는 3인조 도둑. 늦은 밤 CCTV를 피해 식당을 털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정체를 숨기기 위해 CCTV를 피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더 눈에 띄는데? 쟤네 약간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죠? 퍼포먼스인데 이거?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굳이 귀여워? 야 봐봐 흰 옷을 입으면 옷에서 빛이 나요. 그럼 CCTV에 찍혀도 우리 정체를 몰라. 알았어?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 우린 너만 믿고 갈게. I believe in you. 그렇습니다. 3인조 도둑은 방호복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식당 바닥을 포복 자세로 천천히 기어가다가 대구르르 구르고 아주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쇼를 했고요. 450달러, 약 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흰색이 빛을 반사하는 건 맞지만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흰색을 입는다. 그런 내가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도와주긴 싫지만 차라리 검은색을 입었었던 거. 그게 낫지. 네. 다음 날 CCTV에 선명하게 찍힌 3인조 도둑들을 발견한 식당 직원들은 아니 도둑들이 기어다니는 게 마치 지렁이 같았어요. 라며 한참 웃었다는데요. 게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도둑들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얼굴 너무 잘 보여. 얼굴 뭐야? 너 얼굴 잘 보이라고 자기가 조명도 해줬네. 그러니까 대놓고 얼굴 보여주네. 도둑들은 뭐 나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CCTV에 본인 모습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경찰에 체포된 도둑들은요. 이렇게 쉽게 발각될 줄 몰랐어요. CCTV에 포착된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팀 내 브레인이 그 정도면 그 팀은 정말 처참하다 봐야죠. 처참하다 봐야 돼. 뭘 해도 똑바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했을 때 에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팀 내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렇지. 네. 다들 우와 너 똑똑하다고 나왔어. 역시 넌 달라. 도둑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야.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이걸 그냥 믿어버렸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2탄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벨기에 샤를루아의 한 전자담배 매장.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고요. 매장 문 닫을 때 다시 오시면 그땐 현금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바쁜데. 아 그럼 나중에 올 테니까 돈 준비해놔. 어? 에. 그때 오시면 3,000유로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건 빚쟁이죠. 돈 빌리를 돈을 빌린 사람이 돈 받아놓은 사람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닐까? 며칠까지 가져와. 네. 너 이번에 마지막이야 말미야. 이런 상황? 사실 대화의 주인공들은 바로 매장 주인과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왜 돈 달라 그래? 아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 관계 기다리면 되잖아.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고? 그렇죠. 들어보십시오. 이 환한 대낮에 DDA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이닥친 6인조 강도단. 이들은 DDA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DDA는 침착하게
현금이 많을 때 다시 오라고 강도들을 설득. 그리고 디디의 진심 어린 설득에 홀라당 넘어간 6인조 강도단은 다시 돌아오리라 새끼손가락 보여주면서 약속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한 명이 아까 넘어갔더라도 다섯 명이 야 거기 그게 말이 돼? 지금 그냥 이렇게 챙겨서 나가야지 경찰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온다는 게 믿어?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그리고 빚쟁이도 저렇게 너그럽진 않아. 맞아. 뭘 또 한 시간 반 뒤에 오라 그래? 이러지.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는 의리!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디디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진짜로 두 시간 뒤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강도들. 야, 이거 3,000유로 준비됐어? 아이, 너무 빨리 오셨네. 저희 6시 30분에 문 닫는다니까요. 한 시간 뒤에 오시면 진짜 3,000유로 드릴게요. 아, 이거 밥 먹고 와야 되나? 야, 한 시간 뒤에 다시 오자. 자, 설마 설마 했는데 말 잘 듣는 강도들의 재방문에 당황한 디디에는 다시 한번 재치를 발휘해 강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저건 뻔뻔한 거야, 순수한 거야, 순진한 거야, 뭐야? 바보네 바보. 자 그럼 한 시간 후에 올까요? 오겠지, 다들 또 받아야지.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 30분 6인조 강도단이 또 매장에 재방문. 하지만 이번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3,000유로가 아니라 잡았다 이놈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고요. 강도들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3,000유로를 손에 넣는 대신에 손목에 수갑을 철컹철컹 차였습니다. 나머지 다섯 명 중에 아무도 반박을 안 하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야야, 그럴 사람이었으면 아까 이미 신고했지. 아 형님 말이 맞네요. 두 번째 멀쩡한 거 봐. 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네요. 1999년 절도 전과 3범이었던 도둑 김모 씨는 물건을 훔치기 쉬워 보이는 서울 상계동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 훔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맞아요. 보안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CCTV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면 훔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 씨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 쪽으로 날아든 것이 있었습니다. 얼굴 쪽으로 뭐가 날아? 바로 누군가의 주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들어간 것은 승역전과 8범이었던 이모 씨의 집이었죠. 도둑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펀치 세례를 받다가 물건을 훔치기는커녕 되려 14만 원을 뺏겼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근데 그분도 쫓아낸 게 아니라 삥을 뜯었어. 삥을 뜯었어. 알아서 온 거야, 알아서.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가진 거 내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는 사제 코털을 잘못 건드린 댓글은 너무나 컸습니다. 며칠 뒤 폭력배 이 씨는 도둑 김 씨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현금 28만 원에 전세계약서 그리고 집 열쇠까지 갈취. 그뿐 아니라 훔쳐온 장물을 처리해주던 김 씨의 친구 박 씨까지 찾아가 협박. 16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까지 강탈했습니다. 이야, 이 정도 보복이면은. 아니 그 장물 처리해주던 친구도 갑자기 얻어맞고선 차도 뺏기고 했다니까. 아니 장물함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그 집 왜 갔어? 근데 솔직히 누굴 원망해? 자기도 잘못했는데.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고 못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아니 이 정도는 신고해야지 계속 뺏길 것 같은데. 결국 도둑 김 씨는 이 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폭력배 이 씨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쟤들의 도둑이라니까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이게 뭐 누가 더 낫고 말구의 문제가 아니죠. 다 가해자, 다 가해자. 둘 다 가해자죠.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 범인도 사람들의 관심에 목마른 일명 관종 범죄자입니다. 2015년 1월 미국 몬태나주 24살의 남성 레비 찰스 리어도는 거리에서 행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든 수표를 서명 위조해 사용한 아주 간큰 도둑이었죠. 결국 절도범 리어돈에 대해 수배령을 내린 경찰. 하지만 몇 달째 리어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결국 몬태나주의 캐스케이드 카운티의 범죄수사팀이 운영하는 SNS에 리어돈의 수배 전단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사람 리어돈 아니야?
리어돈 찾았습니다. 아니 SNS만 보고 저렇게 찾아줘요? 이게 막 제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찾은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이 리어돈을 찾게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리어돈 자신이었습니다. 왜? 자수한 건가요? 이렇게 좁혀져 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경찰의 눈을 피해 은신해 있던 리어돈은 SNS를 하다가 자신의 수백을 해서 버그샷을 발견했어요. 어? 내 사진이네? 야, 역시 이렇게 찍어도 인물이 사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무심코 자신의 후배 전단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겁니다. 진짜. 가끔 옛날에 우리 막 파도 타기 하다가 100번째 뭐 미니원피 100번째 입장에 내가 당첨되는 경우가 있잖아. 아, 몰래 들어갔는데. 몰래 전 여친 거에다 들어갔는데 당첨되셨습니다. 그때 진짜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아니, 사이좋은 월드. 경험담인데요. 이건 뭐 한두 번씩 다 해보잖아요. 아, 그래요? 이 자기애가 무척이나 강했던 절도범 리어도는 뒤늦게 자신이 실수한 걸 알고 좋아요를 취소했지만 낙장불입. 이미 경찰이 수배자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역추적해서 결국 체포했다고 합니다. 아, 본인 위치까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누르면 위치 바로 뜨죠. 진짜 어이없다. 한편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요, 감옥에서 이불킥할 실수했네, 리어돈이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걸 증명했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이라고 조롱했어요. 이후 법정에선 리어돈은요,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난감하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리어돈은 좋아요를 누른 거를 후회할 일이 아니라 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걸 후회해야죠. 당연하죠. 그럼 뭐 사필 규정이긴 한데. 네. 잘잡기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왜 그걸 눌렀는지. 사람 순간 좋았던 거지. 손가락 하나를 까딱 실수해서 체포된 범죄자. 하지만 범죄는 실수가 아니죠. 꼭 뼈저린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범죄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2012년 12월 어느 늦은 밤 브라질 고이아스주에 위치한 세레스 감옥. 죄수 라파엘은 같은 방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은밀히 무언가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밤 11시가 교도관들 교대 시간이니까 그때가 좋겠어. 서쪽 담장박 CCTV가 고장났다더군. 거기로 나가자.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했던 재소자들. 교도관들의 교대 시간, 교도소 내부 구조, 도주 경로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매일 밤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탈주로를 만들었습니다. 수용실 내 세면대 배수관으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죠. 야, 이게 뭐 수용신도 탈출인가요? 그렇죠. 완전 영화네. 만발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12월 5일 탈옥 D-Day가 되자 드디어 작전 시행. 첫 번째 동료가 먼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죄수 라파엘의 차례. 그런데 아우! 야, 이게 왜 이렇게 좁니? 이봐 브로, 나 좀 꺼내줘. 브로, 요즘 타코를 그렇게 먹더니. 아유, 일단 나 먼저 간다. 탈옥을 위해 아주 만발의 준비를 다 했는데 죄수 라파엘이 간과한 딱 한 가지, 바로 체중이었습니다. 와, 아팠겠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야심차게 프리즌 브레이크를 꿈꿨지만 뱃살, 이 죽일 놈의 뱃살 때문에 결국 대회 실패. 그리고 다음날 새벽 구멍에 낀 죄수 라파엘이 괴로워하며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던 교도관들. 저기 왼쪽 분 진짜 웃고 있어. 웃고 있잖아. 그리고 왼쪽 분은 웃음을 참고 있고요, 오른쪽 분은 그냥 웃어버렸어요. 결국 소방관까지 출동해 벽을 부수고 나서야 구출이 됐는데요. 벽도 살살 부수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아, 살살 부수, 살살. 정말 역대급 한심함입니다. 예. 네, 저러려면 차라리 그 벽을 뚫지 말았어요. 죄 지으면 벽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과 비웃음으로 끝난 현실판 프리즌 브레이크였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2017년 5월 온드라스 산페드로 술라의 한 교도소입니다. 금발의 여성이 한 재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수용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난 뒤 수용실을 나선 그녀.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잠깐! 동작 그만! 이 사람 당장 체포해! 응? 면회한 사람 왜 체포해요?
면회를 온 금발 여성의 정체는 알고 보니 온두라스 지역 갱단의 두목 프란시스코 아구에타. 그는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2015년부터 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였습니다. 면회 간 사람이라면서요? 재소자가 아니라.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온두라스 교도소는 감옥 안에서도 면회가 가능한데요. 두목 아구에타는 면회 온 여성, 그러니까 한패였던 거죠. 그 여성에게 신분증과 여장에 필요한 물건을 건네받은 뒤 금발 웨이브 가발에 여성스러운 투피스를 입고 핑크색 매니큐어까지 칠한 뒤 완벽하게 여장을 하고 아주 앙큼한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아, 정말 어설프다. 너무 어설프다 저거. 아니 너무 본인이잖아요 저거. 누가 봐도 남자, 완전 남자죠. 거기에다 하이힐을 신고 뒤뚱뒤뚱 걷자 교도관들이 딱 수상하게 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 교도관이 이름을 묻자. 전 면회객인데 무슨 일이시죠? 남자 목소리로요? 네. 음성변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헐. 이후 이 사건은 여장 남자 교도소 탈출 시도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앙큼한 여장 남자 탈옥범.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두목 아구에타는 형량도 추가됩니다. 추가죠. 그리고 온두라스에서도 가장 삼엄하기로 소문난 산타바바라의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제는 뭐 탈출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 꾸게 됐네요. 그렇죠. 영화 같은 탈옥을 꿈꾼 범죄자들, 현실에선 응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12위 공개합니다. 지난 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카레파구아 지역의 한 아파트 앞 26살 여성 폴리아나 비아나는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지금 몇 시쯤 됐나요? 한 남성이 비아나에게 다가와 시간을 물었죠. 그리고 비아나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때 휴대전화 넘겨. 나한테 총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남성.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비아나. 실제로 그 총은 진짜 총이 아닌 강도가 하드보드지로 대충 자르고 접어 만든 가짜 총이었습니다. 아 정말 뭐냐 애야? 성의가 없다 성의가. 순간 가짜 총임을 눈치챈 그녀는 급 돌변해서 곧바로 강도의 얼굴을 향해 강력 펀치 두 대의 킥을 날렸고요. 강도가 바닥에 쓰러지자 도망치지 못하게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백초크로 제압. 우와. 아니 근데 이 정도 기술이 들어가는 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폴리아나 비아나 알아요 몰라요? 폴리아나 비아나 어디 특전사 아닙니까? 대표 선수 아니야? 태권도 선수 누군데? 단번에 강도를 제압하고 때려눕힌 이 여성의 정체.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세계 3대 2종격투기 대회인 UFC에 데뷔한 프로파이터. 일명 하드펀치로 유명한 폴리아나 비아나였습니다. 어머! 자, 그녀의 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당시 12전 10승의 화려한 전적 중에 무려 4번이 KO승입니다. 저걸 하드보드지로 협박했으면 진짜 총으로 협박했어도 맞았을 것 같아. 눈빛 봐, 눈빛. 진짜 총이었어도 맞았겠다. 눈빛 봐. 파운딩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UFC 파이터에게 제대로 잘못 걸린 강도는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지마. 결국 KO패를 선언. 비아나에게 애원했고요. 아유. 비아나는 강도의 소원대로 그를 경찰에 임계했습니다. 불러달랐으니까 부실하네 또. 네, 얼굴... 저 뒤에 저 빨간 티 입은 분이 비아나인데. 아 UFC 티 입고 있네. 네, 비아나. 지금 뒤로 팔 꺾여 있어요. 네, 뒤로 팔 잡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후 강도를 잡은 파이터로 불리게 된 비아나는요 한 인터뷰를 통해 I'm okay. 아, 그가 반항하지 않아서 별탈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치러진 뒤라 학교와 기숙사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 건물에 들어선 한 남자. 기숙사 복도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급기야 학생들 방에 들어가 보기까지. 그는 학교 기숙사에 금품을 훔치러 온 도둑이었습니다. 어머머. 아 거기서 훔친 게 뭐가 있냐 기숙사에. 그런데 5분 뒤 기숙사 방문을 연 한 남학생.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인 양정우 군이었습니다. 밥 먹고 방에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기숙사 방을 뒤지던 도둑과 양정욱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오, 약간 어떻게? 근데 저는 학생이 걱정이 되는 게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그래. 그래서 나서 찾고 잘까 봐. 어. 이때 빈 방인 줄 알았던 도둑도 당황했는지. 전 도둑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재발저린 모습으로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양정욱 군은 도망치는 도둑에게 달려들어 온몸으로 눌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제압했고요.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하다. 학생 대단하다. 아, 왜냐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을 줄 알았어. 그래. 그런데 여기에 숨은 반전. 이 도둑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느냐. 어디? 하필 유도부 숙소. 아유, 정말. 죽으러 갔네, 죽으러 갔어. 어? 이 방 주인인 양정욱 군도 유도부 선수. 어! 벽에 부딪힌 순간 이미 나갔네. 와. 대박이다. 너무 한 샷에 잡힌다, 저게. 저 야, 누르기, 근데 굳히기 걸리면 선수끼리도 30초 동안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숨이 안 쉬어지고. 네. 숨이. 이후에 도둑을 잡은 유도부 양정욱 군은 한 인터뷰를 통해 무섭고 당황했지만 도둑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뒤 대한민국 유도계의 미래가 밝네요. 경찰로 특별 채용해도 인정이라며 양정욱 군에 대한 누리꾼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호랑이 굴 아니 유도부 숙소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황당한 도둑의 최후는 깔끔한 한판패였습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이번엔 10위를 공개합니다. 강도범 감금 사건의 전말. 2017년 4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조그만 휴대전화 판매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가 난입하면서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머머, 어떡해요. 그리고 잠시 뒤 매장 안에 갇힌 남성 존 벨은 출입문을 두드리며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요. 응? 인질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막 창문을 두드릴 수 있어? 그러게. 인질이? 자,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벨은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존 벨, 당신을 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매장에 갇혀서 구조 요청을 했던 벨은 인질이 아닌 강도였습니다. 네? 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1시간 전 매장에 들이닥친 강도범 벨은 돈을 내놓으라며 직원들을 협박했고요. 그 뒤 계산대에서 아주 정신없이 돈을 챙겼는데 이때 점원은 강도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침착하게 매장 밖으로 손님들을 하나 둘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 탈출에 성공한 뒤 재빠르게 밖에서 매장 문을 톡 걸어 잠근 직원. 와, 혼자 남고 잠겼구나. 이 상황도 모르고 돈만 챙기다 자신이 갇힌 사실을 알게 된 강도 벨은 뒤늦게서야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보기도 하고 몸도 날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총으로 문을 팡팡 쏴보기도 했지만 갇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총이 있었네. 결국은 무릎까지 꿇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한 그. 아니 그렇게 왜 도둑질을 해. 아유 인광보네 진짜. 이거 무릎 꿇고 빌 때는 나 이제 끝났구나. 천천히 문 안 내라도 들어가지 말자.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애원하잖아요. 네. 포기한 거죠. 자, 결국 강도범 벨은 매장에 갇힌 지 10분 만에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자, 그대로 어디로 갔겠습니까? 경찰서 가야죠. 경찰서로 직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는 내가 본 강도 중에 가장 바보 같았어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게 된 강도범. 지금쯤 땅을 치고 이불킥을 날리겠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게 참교육 당한 도둑. 2018년 10월 멕시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멕시코 시티행 버스가 도착하자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자, 갑작스러운 대안의 등장에 버스 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 그 틈에 강도범은 승객들에게 총을 겨누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럼 버스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중년 여성? 그리고
말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한 손에 꼭 쥔 채 남자를 맹렬히 노려보며 그대로 돌진! 그러더니 강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당황한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음이 돼버린 남자. 엄마, 엄마. 오빠, 오빠. 와, 진짜 황당하다. 30대 남성 람. 그는 버스 강도를 계획하고 총까지 챙겨 버스에 탔는데. 아, 그런데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 자, 많고 많은 버스 중 엄마가 탄 버스를 골랐을 줄이야. 진짜. 자, 뜻밖에도 엄마를 범죄 현장에서 맞닥뜨린 아들 라모는 속수무책으로 등짝에 슬리퍼 스매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라몬 엄마의 참교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놈은 감옥에 가둬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오, 위대한 엄마네. 이것 때문에 잡힌 차량 강도. 2014년 3월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위치한 도시 오마하. 중년 여성 멜리사 피터슨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으면 당장 차에서 내려! 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강도는 총을 겨누며 멜리사를 협박한 뒤 바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차를 끌고 달아나도 모자를 파네. 어쩐 일인지 강도가 탄 차는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강도는 8분 만에 차 안에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8분이요? 범인은 17세 무강가라는 소년이었는데요. 강도가 도망가지 않은, 아니 도망치지 못한 이유. 도대체 이 차는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그가 훔치려던 차는 자동 기어가 아닌 수동 기어. 훌렁거렸겠네. 엔진 시동 꺼뜨리고. 무강가는 직접 조작을 해야 하는 수동기어 운전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에이 그 어리석은 놈아. 참고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총도 가짜 총.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운전을 못하는데도 차에서 내려 도망갈 생각이커녕 8분 동안이나 차 안에서 끙끙거렸다는 건데요. 뭐야. 자, 주변 반응이 더 높은 게 황당한 범행을 지켜본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평생 차에서 저러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만 참. 그러니까 몇 시간을 저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잘 잡혔고요. 이번 기회에 어리니까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다시 저러지 말고. 자, 인생의 흑역사를 쓴 차량 절도범. 나중에 수동기 혹시 면허를 따시더라도 범죄에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치밀한 슈퍼카 도둑이 놓친 것은 전 세계 드라이버들의 드림, 로망인 슈퍼카 헤라비. 부티 좔좔 흐르는 비주얼만큼이나 몸값 역시 억소리 날 만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헤라비 절도 사건이 발생. 그것도 직원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벌건 대낮에 말이죠. 뭐? 아니 그게 굉장히 비싼 차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도난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도난을 당해도 너무 티가 나서 대낮에 금방 잡힐 텐데. 헤라비를 훔친 간큰 범인의 정체 38살 남성 페레즈 랑겔이었는데요. 그가 감쪽같이 슈퍼카를 스틸할 수 있었던 이유 아주 치밀했습니다. 랑겔은 서비스 센터 직원들의 유니폼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잠입, 차를 점검하는 척하면서 키가 꽂힌 페라비에 올라타 뒤도 안 돌아보고 부앙! 직진! 슈퍼 초 울트라 럭셔리카 페라비를 타고 허세 뿜뿜 여기저기 누빈 그, 그러다 보니 기름이 똑 떨어지게 됐죠. 물론 주유를 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가 빈털털이라는 것. 그런데 일단 급한 대로 페라비를 끌고 셀프 주유소에 가긴 갔습니다. 처음엔 좀 뜸을 들이다가 결국 제가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는데 기름값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한 푼 두 푼 구걸한 랑겔은 겨우 주유비를 마련했는데요. 아니 이 차는 도대체 기름을 어떻게 넣는 거야? 차종마다 주유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헤라비 주유는 처음이라 주유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너무 고급차라.
사실 저도 잘 몰라서 따로 취재를 해봤는데 네네. 이 도둑이 스틸한 페라피는 45B 스파이더라는 기종이었습니다. 페라피 중에서도 이 기종만 주유구 커버 버튼이 운전석 좌측 발 아래에 있던 겁니다. 아이고 애매한 데 있는데 또. 풋브레이크 거는 데 있었구나. 내가 뭐라고 봤어요 지금? 저도 모르니까 조사해봤어요. 앞으로도 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꿈이라도 꾸자.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리고 그 뒤 랑겔은 한참 동안 주유구 커버를 계속 누르기만 했는데요. 근데 누가 봐도 저렇게 있으면 저거 저 사람 차 아니네. 아니지. 생각 들지. 이상하지요. 그래서 결국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그렇게 차량 절도범은 잠시나마 애마였던 페라비와 영영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어서와 페라비는 처음이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아주 어설펐던 슈퍼카 차량 절도범이었습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편의점 강도의 불완전 범죄. 지난 2016년 1월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의 한 편의점.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 직원에게 다가온 어두운 그림자. 조용히 하고 여기 있는 돈 다 내놔. 바로 흉기를 든 편의점 강도. 그는 겁에 질린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현금 19만 원을 갈취해 달아났는데요. 나쁜 사람. 한편 강도가 편의점에서 나간 뒤 편의점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후 밀양경찰서에서는 범행 장면이 찍힌 편의점 CCTV 영상을 배포해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편의점 강도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한 시민의 결정적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PC방에 그 편의점 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제보자의 신고대로 그는 편의점 강도가 맞았는데요. 와, 근데 눈썰미가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알아봤지? 눈썰미도 눈썰미인데 제보자가 범인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범인이 입고 있던 옷 때문이었습니다. 옷? 범행 당시 범인은요. 시선 강탈.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 새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참. 그런데 범인이 범행 후에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편의점 일대를 버젓이 돌아다닌 겁니다. 이게 얼굴만 가린 거예요. 경찰이 제보를 받고 PC방으로 출동했을 때도요. PC방을 샅샅이 수색하기도 전에 강렬한 레드 점퍼를 입은 범인이 한눈에 딱 띄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죄값 잘 치르고 부디 지금부터는 바른 길, 옳은 길만 걷길 바랍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3일 공개합니다. 뭐뭐뭐 때문에 들통난 사기. 지난 7월 4일 중국 안후이성 우후시의 공안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자, 중년 여성 탕 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달리는 트럭과 사고가 나 아유. 공안에 신고를 한 거였죠. 아 위험해 세상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탕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이는 탕 씨를 체포한 공안대. 공안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CCTV를 확인했는데 자, CCTV 속 광경은 황당 그 자체. 자전거를 끌고 가던 탕 씨가 갑자기 트럭 운전석을 두드려서 차를 세우더니 자기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트럭 앞바퀴 쪽으로 본인의 몸을 밀어넣은 다음 마치 본인의 집 안방처럼 아주 편안하게 몸을 누이는 모습이 담겨있던 겁니다. 그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야? 자, 목격자가 3명이나 아니, 근데 저거 자, 저기 보세요. 길 가던 사람들이 저거 뭔지 그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발령이에요, 발령이. 장선 씨 긴장하세요. 교통사고의 전말. 자, 더 황당한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탕 씨와 트럭 기사는요 원래 서로 알고 있었던 지인 사이였다고. 뭐야? 자 그런데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최근 들어 사업상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은 탕 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인 트럭 기사에게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벌인 일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탕 씨. 주변에 CCTV와 저렇게 목격자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죠. 모모에게 자해 공갈한 남성. 미션을 실패한 도둑의 최후. 자,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제1위 후보 먼저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안후이성 허페이에 위치한 바오허구의 한 주차장. 휴대전화를 만지며 주변을 힐끗힐끗 둘러보던 한 남자.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자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너무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자해 공갈범이었죠.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펑츠 사기를 친 건데요. 아주 여유만만. 나 죽네. 뭐 이런 연기도 없고 머리 뒤로 깍지까지 끼고 거실 바닥처럼 누워 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0.1초 만에 벌떡 일어선 자해 공갈범은 아, 저 멀쩡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오는데? 뭐야? 경찰차 아니야? 바보 아니야? 쟤 미쳤나 봐. 아니, 왜 저랬어? 바로 가자. 아, 그냥 차만 봤나 보다. 정말 더 어이없는 건 남성이 자해 공갈을 한 장소가 바로 파출소 내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저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저게. 코미디보다 더 웃긴 상황은 건물 외관의 CCTV를 통해 전부 녹화됐고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공안차를 어떻게 못 볼 수 있지? 바본가? 파출소 앞에서 와, 진짜 간 큰 사기꾼이라며 다들 웃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 노숙자인 40대 남성 라이 워드로는 돈을 훔치기 위해 한 건물에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 외부 쪽문을 통해 어느 방 안으로 침입하는 데까지는 성공.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워드로는 우선 휴대전화, 소형 가전 등을 훔친 뒤 아주 여유롭게 냉장고에 있던 맥주까지 마시며 여유를 제대로 부렸습니다. 도둑질 하러 가서 식사까지 하니까 아주 뭐 대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자,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요. 어? 이거 여기 어떻게 나가지? 응? 워드로가 침입할 때 뚫었던 문이 고장나서 열리질 않는 겁니다. 응?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요. 주변을 살펴보자 아주 섬뜩한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온 사방에 피가 흥건하고 끔찍하게 난도질당한 시신들. 에? 그 주변에 놓인 칼, 톱 등 살해 도구들까지. 도둑은 아주 기절초풍 직전이었습니다. 뭐야, 연쇄살인범이 이 살던 데를 들어간 거야? 범인이 강도짓을 위해 침입한 곳은 바로 살해 현장이 아닌 방탈출 게임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탈출을 못하는구나. 자, 워드로가 들어간 그 방은요, 방탈출 게임방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다고 알려진 연쇄살인마방. 얼마나 무서워. 남양특집이야. 선수 잘못 잡았네. 하지만 범인은 미션을 실패하고 맙니다.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결국 살인마의 방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던 그는 이런 탈출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셀프 신고. 그리고 마침내 미션 성공이 아니라 방탈출의 강제 성공. 하지만 그 길로 나오자마자 구치소 방에 또 감금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우픈 사건이 전해지자 입소문이 나서 도둑이 미션 실패한 방을 체험하기 위해 손님들이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아~ 교도소에서 반성 단단히 하시고 다음엔 그냥 돈 내고 즐기러 오세요.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6위 공개합니다. 어설픈 도망자의 운명. 2021년 캐나다 토론토. 한 주택 앞에 놓인 소포를 훔치려고 접근한 도둑 헨리.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도 착용 완료. 그리고 범행 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미리 도주 차량도 마당에 정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마친 헨리는요. 누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집에 사람이 있나? 창문으로 살짝 볼까? 아, 긴장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남의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지 않나? 남의 집 창문을 기웃거리지 않나? 누가 봐도 수상할 만큼 난리법석 분주한 행동을 보였고요. 결국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 앞을 저렇게 기웃거려? 수상한 인기척에 집주인도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자기 딴에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난리를 떤 게 오히려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죠? 그렇게 혼자 분주했던 도둑 헨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소포를 훔치려고 손을 댄 그 순간 야, 이 도둑놈아! 너 딱 걸렸어! 벌컥 열린 현관문! 도둑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던 집주인과 딱 마주쳤는데요.
깜짝 놀란 헨리는 미처 소포도 훔치지 못하고 마당에 세워둔 차를 향해 얼른 출행랑을 쳤습니다. 차 문도 열어놨겠다. 시동도 걸려있겠다. 차에 타서 출발만 하면 되는 상황. 도망가려고 준비를 해놨네요. 차도 대기해놓고. 어, 문도 열어놓고 시동도 켜놓고. 그죠. 자, 당시에 도둑 헨리의 급박했던 도주 장면 공개합니다. 야, 정말 미치겠다. 오프로드를 타고 다녔어야지, 이 사람아. 어? 운전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그리고 저기만 눈이 있잖아. 왜 저기다가 차를... 자, 보세요. 손으로 눈 치웁니다. 근데 지금 저거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눈을 치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엉덩이에. 그냥 차 놓고 도망가야지. 차 놓고 도망가야지, 이 사람아. 아, 차는 못 버리겠나 보다. 뭐... 훔친 거에 비해서 차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번호판 타 있는데. 저는 진짜 웃긴 게 빡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멈춰와 그렇죠. 이러면서.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차에 탄 헨리는 즉시 후진해서 마당을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로에 쌓여있던 눈더미에 바퀴가 걸린 상황. 도둑 헨리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맨손으로 차를 밀어도 보고 바퀴 아래에 쌓인 눈을 파내도 보고 온갖 애를 다 써봤지만 바퀴는 그 자리에 맴돌 뿐. Let me get your shovel. I get you a shovel. 죄송합니다. 집주인 눈앞에서 진땀만 뻘뻘 흘리던 도둑 헨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와, 진짜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이거.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5위 공개합니다. 모범안의 완벽무장한 은행 강도. 2014년 영국 비은행에 방문한 딘 스미스는 은행 털이를 결심. 직원 수와 보안 상태를 체크하고 미리 도주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나중에 다시 와서 은행만 털면 되겠어. 내 계획은 완벽하다고. 스미스는 범행 사전 답사를 하듯이 은행 곳곳을 재빠르게 스캔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다시 은행을 찾은 스미스는요. 후드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감추고 지문이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신발에 양말을 덧씌운 끼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호. 이 정도면 완벽하죠. 이 정도면 좀 똑똑한 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스미스의 강도 행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스미스가 돈을 요구하는 순간 은행 직원은 놀라서 돈더미를 주는 대신 비상벨을 눌러 대처했고요. 이에 놀란 스미스는 빈손으로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스미스는 지문도 족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체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잘 가려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미스의 예상과는 달리 얼마 뒤 스미스의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 스미스는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 걸렸네? 철저히 무장했던 은행 강도 스미스가 경찰에 금방 붙잡힌 이유. 스미스가 은행에 처음 방문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 주소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딘 스미스고요. 사는 곳은... 집 주소 변경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돈이 쌓여있는 곳을 보고 즉석에서 범행을 계획한 스미스. 그런데 은행에서 실명 얘기하고 집 주소 얘기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상을 다 밝히며 볼일을 본 뒤 불과 30분 뒤에 은행 털이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름 말하고 주소 말하고. 저 자수한 거죠. 사전에 자수했어. 그러고 나서 저 정도 변장이면 다 알아보겠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은 CCTV를 확인하던 중 강도 미수 용의자의 인상 차이가 30분 전에 은행에 방문했던 스미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캐치. 그리고 스미스가 은행 직원에게 직접 술술 알려줬던 이름과 집주소를 보고 들이닥쳤던 것이죠. 경찰도 들이닥치면서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 바보일까? 이러면서. 체크 한번 해보자. 진짜 설마였겠지. 여기는 그냥 확인만 해둔다 이런 차원으로 갔을 거예요. 자신이 30분 전에 흘려놓았던 흔적 때문에 체포된 허술한 은행 강도 스미스. 그는 결국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4위를 공개합니다.
CCTV에 찍힌 유령의 정체. 이번 특종은 2017년 7월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한 건물 CCTV에 포착된 충격 영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령 놀이 하는 거 아니죠? 독립병원. 아니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불 같은 거. 저 귀신이라 보기에도 민망하다. 뭐야 저게 지금. 코스프레 한 거 아니죠? 이 영상 속의 의문의 형체는 사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마치 유령처럼 보이려는 듯 흰 커튼을 온몸에 휘감고 한밤중에 은밀히 건물에 침입했는데요.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더라도 그 대신에 이제 가리니까 얼굴은 안 보이긴 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손쉽게 유령 분장을 한 도둑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다 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 경찰이 찾아낸 결정적 단서 영상으로 역시 확인하시죠. 이제 심장 떨린다. 볼 때마다 심장 떨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머머. 와, 쟨 진짜 바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야. 그때 얼굴이 공개가 된 거야. 누구 있나 보고 아, 그 다음에. 자, 사실 도둑은 유령 분장을 하고 건물에 침입하기 불과 20분 전에 맨몸으로 건물에 침입했다가 뒤늦게 복도에 CCTV를 발견.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하지만 이미 CCTV에는 도둑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도둑은 CCTV에 떡하니 얼굴이 찍힌 줄도 모르고 건물 1층에서 떼어낸 커튼을 온몸에 두르고 유령 행세를 하며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져온 커튼도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준비성도 없었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와서 CCTV 확인하고 있어. 그럼 포기하고 가지. 그렇죠. 어? 아, 카메라랑 눈이 맞췄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래?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도둑의 얼굴 덕에 경찰은 곧바로 도둑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설픈 도둑의 황당한 변장. 귀신은 속일지 몰라도 CCTV는 속일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3위 공개합니다. 침입자가 모모한 이유. 2021년 10월 오후 7시 미국 미시간주 트래버스시 애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꺄! 당신 누구야? 애슐리의 집에 침입한 낯선 남자. 아내 비명을 들은 남편이 달려오자 그 남자는 도망쳤고요. 애슐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 뭐야? 도둑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애슐리의 이웃집 뒤뜰에 숨어있던 수상한 남자 케빈 윌리엄 타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가자 재빠르게 도주한 타이거. 경찰은 곧장 그를 쫓았지만 결국 타이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 어떻게 놓쳤지? 엄청 빠른가 본데? 아니면 이 동네 어디 사는 사람인가 본데요? 그는 얼마 뒤 너무나도 손쉽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체포됐죠? 그날 밤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범인이 어디 도망가다가 어디 빠졌다. 서인아, 그렇게 멍청하려고. 도주 당시 타이그는 경찰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둡고 무서워. 타이그가 도망친 숲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삼림. 타이그는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운 숲속, 타이거는 경찰의 추적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요. 한밤중에 숲속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드넓은 숲을 헤매고 또 헤매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911에 신고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야, 이거 강도할 그 깡은 있고 숲에서 나올 그 용기는 없나 봐요.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무섭긴 무섭네. 저게 방향 잘못 잡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미시건이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미시건은 충분히 곰도 나올 수 있고. 곰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무서웠나 보다. 타이거의 셀프 신고,
구조 요청에 경찰이 출동, 차익은 숲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대신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고문 없잖아요. 고문 없지. 숲이 나을까요? 교도소가 나을까요? 안전하긴 해요, 교도소가. 살아는 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2위 공개합니다. 경찰을 피해 모모로 도주.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우, 화질도 고화질이네요. 그렇죠. 뭐야?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도 안 신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야? 누가 약간 별장 같기도 하고. 뭔 상황이지? 네, 영상 속 남녀는 20대 커플인 마완과 살마.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도둑들입니다. 사건 직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다행히 얼마 뒤 인근 주유소에서 도둑들의 차량을 찾아냈는데요. 그때부터 경찰 대 도둑들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도둑들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 따윈 무시, 대로변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아,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럼요. 그렇게 일대를 휘저으며 난리법석 도주하던 도둑들은 급기야 한 건물에 담을 넘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경찰은요. 아, 뭐야? 저기로 도망친 거야? 아이, 참나. 일단 멈춥시다. 더 이상 도둑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갔구나. 어디로 들어갔는데? 담을 넘었는데 경찰서인 거야. 추적도 안 해? 도둑들이 담을 넘어 도망친 곳은 사실 Welcome to police station. 여봐, 경찰서로 갔지? 네, 바로 경찰서. 근데 자수하려고 간 거면 저렇게 빨리 뛰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도망치려고 한 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도둑들이 제 발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선 겁니다. 심지어 분명히 담을 넘기 전에 건물 앞에 떡하니 P.O.R.E.A. 경찰이라고 크게 적힌 경찰서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일 리가 있나.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거기가 경찰서인 줄도 몰랐나 본데요. 그런데 이 도둑들의 어설픈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봤던 CCTV 중에 가장 고화질이에요. 너무 잘 보여. 경찰서 거라서. 경찰에 잡힐 것 같자 도둑 살마가 급하게 몸을 숨긴 은신처. 어디로 갔어? 개집?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기 벤치 아래 누웠어요. 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어설픈 도둑들의 도주 행각은 당연히 실패. 그들을 쫓던 경찰에 체포되며 끝이 났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빈집 털려다 모모 털린 범인들. 2020년 5월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 5명의 소년들이 빈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한 집안. 소년들은 대범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핀 다음 손쉽게 값비싼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거 빈집 털이를 당했군요. 그렇죠. 뭐 집주인이 여행 간 틈을 노린 건가 싶네요. 참 빈집은 정말 잘들도 찾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세상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딱 걸렸죠. 어쩐지 너무 쉽게 된다 했어요, 지금. 목격자가 있었으면 뭐 잡히는 건 뭐 시간 문제겠네요. 목격자는 이웃 주민이었는데요. 보통 목격자들이라면 얼른 신고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 그 집에 도둑이 들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 거기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집인데 왜 하필 그 집을 들어갔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도둑들을 왜 걱정해주지? 귀신 나오는 집. 아, 귀신 나오는 집. 조직폭력배 두목집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 마피아의 집. 아, 그런 건가? 경찰 집.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소년들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먼저 데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 뭐야?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무시무시한 검사. 어? 면보로 코 속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짜릿한 코로나 검사였습니다. 빈 집을 털려다가 콧구멍을 제대로 털린 것이지요. 아, 코로나 걸린 집이었던 거예요? 아~ 무시무시한 확진자 집. 아~ 2020년 5월,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던 시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역시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두 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16,000명, 사망자가 1,000명에 다다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 골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집을 고른 것이지요. 아주 텅텅 빈 집 같아 보였겠네요. 완전 빈 집이죠. 네. 저 때는 격리를 한 달씩 했다고요. 그럼 도둑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단 모두 음성. 하지만 코로나19가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소년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수용 격리를 당해야 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필 확진자 집을 터냐? 운도 지지리게 없네. 나쁜 짓 했으니 격리하면서 반성해라 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모모에 실패한 사연은 2021년 3월 영국 서식스주 이스트본의 한 은행에 들어선 67세 남성 앨런 슬래터리. 그는 은행 직원에게 은밀히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보통 메모에 막 이제부터 소리 내면 뭐 넌 죽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거나 뭐 돈 얼마 딱 써가지고 또 필체 안 들키려고 왼쪽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쓱. 자, 그런데 메모를 읽은 은행 직원은 손님 10파운드로 바꿔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20파운드 필요하세요? 계속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 먼저 응대해드려도 될까요? 메모 한 장만 건넨 뒤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기만 하던 슬래터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다고? 뭐지? 그럼 강도가 아니었나 본데요? 당시 메모를 받았던 은행 직원은 이후 다른 직원에게 메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한참 메모를 들여다보더니 이거 협박하는 거잖아요. 얼른 경찰에 신고해요. 뒤늦게 그 메모가 은행 강도의 협박 메모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뒤늦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럼 처음 메모 받은 직원은 왜 몰랐던 거예요? 사실 메모를 건넨 은행 강도 슬래터리가 워낙 악필이었던 탓에 직원이 글씨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로? 직원은 슬래터리가 은행 강도인 줄도 모르고 친절하게 응대하다가 결국 강도 슬래터리는 빈손으로 되돌아갔던 건데요. 자, 두 기자님은 이 메모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랍어예요? 영어예요? 이게 나름 머리 쓴 거야. 유어, 유어. 유어가 뭐야? 맨 앞에. 아, 유어. 유어 맞아? 유어 스톱, 스톱. 시린.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에이 바보 같은 놈아, 뭘 알아? 알아보고 협박이 되든지 하지 이런. 자, 아직 뭐 못 알아보실 테니까 제가 아주 힘들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당신의 차단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냥 10파운드, 20파운드를 건네라. 다른 고객들을 생각해라. 아, 띵크였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Think about the customer. 글씨 좀 잘 써라. 이게 악필도 악필이지만 내용도 은유적이라 되게 시적으로 이야기가, 썼네. 그렇죠. 이야기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바보. 그렇게 범행에 실패한 슬래터리는 다른 은행에서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범행에 성공.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그가 범행 후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 경찰은 해당 버스 승차권 내역을 추적해 슬래터리를 체포할 수 있었고요. 결국 슬래터리는 강도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또 강도를 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갔대요. 그 버스에서도 네. 현금을 안 내고 티머니 같은 걸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나와 있으니까 집을 찾은 거예요. 또 거기서. 그 와중에 또 저기 통행료 아끼려고.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9위 공개합니다.
몸으로 승부하는 도둑들.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나도 준비하고. 네, 도둑들이 TV를 훔치죠. 야, 무거운 거 훔쳐간다. 재빠르지 않나요? 빠른데요. 야, 너무 사람 다니는데 가져간다. 성공했어요. 아니, 이 영상만 보면 오늘 주제랑 안 어울려요. 그렇죠. 주도면밀하게 훔쳐가거든요. 2019년 9월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부동산. 두 남성이 유리분을 깨고 침입해 무려 75인치 최신형 대형 텔레비전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이들이 텔레비전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빨리 됐네. 저게 벽걸이니까 저게 뒤에 슬러트하고 되게 복잡하게 연결됐을 텐데 그걸 바로 뛰어갔네, 2분 안에.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적인 그게 있었나 봐요. 막 다 풀러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뭔가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고 간 게 아닐까, 잡혔다면. 아닙니다. 어? CCTV에 범죄 행적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범죄에 성공. 뭐야? 그런데 오늘의 진짜 특종은 지금부터입니다. 완전 범죄를 보고 희망을 얻은 또 다른 도둑들이 모방 범죄에 도전. 이번에도 타깃은 역시 최신형 고급 텔레비전.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아까 2분 걸렸어요. 2분이었죠. 벌써 느리다. 어머, 안 깨진다. 손으로 하는 거야. 오! 뭐야, 손이 아파 지금. 오, 잘 깼어. 좋아, 오케이. 오, TV가 켜있네. 혼자 어떻게 하니, 그걸? 안 되죠. 답답하다, 정말. 어머머머. 네, 한 남성이 대형 텔레비전과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CCTV에 포착.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한번 TV를 도둑맞은 주인은 좀 더 확실하게 고정장치를 해놨던 것인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TV가 벽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 뭐 잘해놨구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네. 잘 고쳤네. 어설픈 도둑이 혼자서 TV와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곧 지원군이 도착하는데요. 전동들을 들고 와야 돼, 이거. 어, 친구 왔어. 쟤는 왜 이렇게 유리창 청소를 잘 해놓냐. 왜 작을 것 같은데, 저 차. 차가 작아. 안 들어가죠, 뭐. 어리버리하다. 아이고. 쟤 왜 저러는 거야? 지들끼리 안 웃긴 거야. 아이고. 어머. 예. 뽑긴 뽑았네. 뽑았네, 이거. 이게 왜 이래? 뽑혔나? 아니, 누가 신발 바닥에. 신발 바닥에 기름 발랐어? 이게 다 넘어져. 일단 운동을 너무 안 하네. 하체가 너무 부실해. 뭐 이거 다 넘어져? 야, 빙판인 줄 알겠다. 웃기려고 넘어지는 것처럼 웃기다 넘어지는데, 진짜? 지원군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머리가 아닌 몸만 쓰다 보니 TV 액정은 점점 망가졌고요. 결국 힘으로 TV를 떼는 데 성공했지만 TV는 바로 바닥행. 작살났구나. 작살 났겠는데? 이렇게 엎어졌잖아. 네, 화면 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결국 이 도둑들 한바탕 몸개그를 선보이고는 빈손으로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이들 역시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2분. 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깨진 유리문을 교체하고 손상된 TV를 수리하는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만 원.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사라진 도둑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8.12 공개입니다. 모모하려다 차에 깔린 남자. 2021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샌디 몰트는 이른 아침 밖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목소리에 일찍 잠에서 깼는데요. 아,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온 몰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밑에 깔려있는 남성을 발견.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했어요. 자동차에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남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크게 다쳤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왜 자동차 밑에 깔렸을까요? 혹시 막 수리하시는 분인가? 자동차 밑에 깔려있던 남자는 손에 공구를 쥐고 있었습니다. 뭐 고정 공구가 아, 이제 설마... 아니면 차 주인이신가? 차에 있는 뭔가 부품을 훔쳐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하... 굉장히 이쪽으로 스마트하신데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평범한 공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한 손엔 전기톱, 다른 한 손에는 자동차 부품인 촉매 변환기가 들려있었습니다. 아하... 전기톱? 촉매 변환기를 자, 뜯어가려는 거였군요. 근데 보통... 출동. 네, 출동했습니다. 아니, 촉매 변환기가 뭐 하는 건데? 옛날 차들 중에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운행 정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네네. 일정 수준 이상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저걸 최신 무슨 촉매 변환기를 달아야 돼요. 오. 근데 왜 톱으로 그걸 뜯어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있어요. 네네. 거기를 다 풀고 빼야 정상적으로 풀릴 수 있는데 어허. 거의 업자 설명 아닙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 자, 그렇습니다. 자동차 밑에서 구조된 남성의 정체는 사실 자동차 부품인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고 한 도둑. 이 촉매 변환기를 만드는 재료는 백금과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인데요. 그 가격은 금의 80% 수준입니다. 와, 비싸구나. 그렇죠. 가치가 높은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촉매 변환기 도둑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 역시 자동차 촉매 변환기를 훔치기 위해서 자동차 밑에서 몰래 작업을 하다가 자동차 밑에 깔려버린 것입니다. 무려 1톤에 달하는 무거운 자동차를 혼자 힘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던 도둑은 결국 자포자기 한 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또 자기 아프다고 또 셀프 신고까지 했네 또. 살고 봐야죠 일단. 도둑질하다가 차에 깔린 도둑. 어설픈 범행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부상과 엄중한 법의 처벌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7위 공개합니다. 김. 저 너무 안 했어요. 김퇴. 그러니까 김. 좀. 천장 뚫고 모모 훔친 도둑. 자, 분위기 모르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 김. 아, 이게 허세 부으면 바로 되네. 그게 국 룰이에요. 아, 이런.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아동센터에 도둑이 침입. 네, 사건 당일 CCTV에는요. 도둑이 들어왔다. 마치 영화처럼 능숙하게 천장 타일을 부수고 침입해 순식간에 금고를 털어가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저 정도면은 거의 뭐 실력자?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소개했던 도둑 스타일이면은 저기 넘어지면서 어디 박아야 되거든? 그렇죠. 에이! 그러면서? 네. 근데 우당탕하지 않고 사뿐 내려앉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날 뒤늦게 도둑이 된 것을 알아챈 아동센터 직원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 금고에 돈이 없잖아.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아, 아이들 위한 뭐 장학금이나 뭐 치료비 뭐 이런 것들? 경비들이 현찰로 있었나 보네. 야, 근데 하필 아이들을 위한 돈을 훔쳐갑니까? 자,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일부 맞아요. 일부. 네, 나 알 것 같아. 혹시 시아드닝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아 진짜 그건가? 애들 노는 돈 엄청한 그래, 건가? 그래, 시아드닝. 우리 아 그러니까 이 애들 걱정한 게 아 우리 애들 오늘 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이건가? 그게 있어야 빌라랑 호텔을 지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무인도 갇혀 있는 게 낫다고. 잡혔어요? 이 도둑은요, 네. 아동센터의 금고를 털었지만 알고 보니 센터는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도둑이 훔쳐간 돈은 가짜. 도둑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금고에 들어있던 장난감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씨. 저거 뭐야? 아니 어떻게 저 금고에 있는 걸 가져가? 저게 금고야? 아 진짜. 아니 뭐 이게 돌리고 그게 아니고? 저거 우리 사비니 금고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어떡해. 오늘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 거 훔친 것도 나쁜 거예요. 나쁘지. 나쁘지. 네. 저거 없어봐야 아이들 바로 울죠. 바로 울고. 이거 어디 갔냐고. 오늘 당장 사와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장난감 가게 안 열면 그래. 어떡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내 돈 얼마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할 내 돈 몇십만 원 가져가라 차라리. 이게 애들 우는 거 어떡할 거냐 이거. 내 돈은 내가 오늘 참을 수 있는데 저 그래. 돈은 오늘 어떡하냐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나쁜 놈이네. 금고털이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어설픈 금고털이범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6위 공개합니다. 2016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 리마 경찰서에 도착한 한 장의 사진. 경찰들 사진 셀렉 실력이 형편없구만. 응?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어. 이 사진 한 장이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어머, 셀카네요? 셀카네. 근데 왜 이 사진이 경찰서를 뒤집어 놔요? 쨍쨍한 자연광 아래 은갈치 양복과 멋들어진 선글라스. 제법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성. 이 사진의 주인공은 도널드 퓨. 그는 경찰이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어머, 근데 지명수배자가 왜 자기 사진을 경찰서에 보내죠? 넉넉한 건가? 아니면 자수하는 건가? 음주운전, 방화, 기물 파손, 무단 침입, 가정폭력, 범죄 행각도 화려한 도널드. 그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가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다니 말이야. 이게 잘못 나왔잖아. 자, 이게 당시 경찰 당국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저 화는 나겠네요. 오. 왜냐면 진짜 안 나오긴 했다. 이게 너무 안 나왔다. 되게 얼굴이 이렇게 막 주름지게 나오고. 근데 저 범죄자가 저를 경찰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진을? 거예요. 저 메시지와 함께? 네. 이거 좀 바꿔달라는 거지. 그럼 무슨 저기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 바꾸듯이 이걸로 바꿔달라는 거네. 저거는 자기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냐.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또 다른 흑역사를 선물합니다. 사진을 대체하기는커녕 원래 공개했던 사진에 직접 보내준 셀카를 한 대에 묶어서 온라인에 영구 박제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경찰서에 와서 얘기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아. 사진에 메모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친절하게 응답까지 한 도널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겁니다. Where are you at again, Chip? Right now? Yeah. Actually, I'm sitting in a bunker right next to Chapo Guzman. We're trying to dig a tunnel and get to McDonald's. 이렇게 셀프로 신상을 신나게 털고 다닌 도널드. 덩달아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그의 사진에는 2천 개 이상의 좋아요가 눌렸는데요. 관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못생긴 사진만큼은 찾지 못한다. 저건 박제가 되니까. 근데 순간 이해는 가요. 왼쪽 사진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원래 오른쪽 얼굴이라면은 진짜 저건 못 참죠. 너무 열받잖아. 저게 뭐야 얼굴이. 야, 이게 관종과 일반인의 차이구나. 어플 보정. 나는 약간 이해 가요. 나 관종이라고 그런 거야? 관종 맞아요. 관종 맞는데. 순간 무슨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이해는 가지만 저 행위는 이해는 안 가죠. 그런데 어떤 기분일지는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너무 유명해진 탓에 5일 만에 체포. 그리고 해맑게 웃는 머그샷을 남긴 도널드. 어머. 여기에 경찰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정리다. 도널드, 이 사진은 어때? 안 돼! 덮체! 어머! 덮체기야! 어머. 자, 우리 오소영 씨 한번. 아니, 어떻게 이래요? 47. 2013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23세의 남성 리차드는 한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레스토랑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이에 리차드는 감히 날 잘라? 복수해주겠어.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사장에게 앙심을 품은 그가 선택한 복수 방법, 바로 절도. 레스토랑을 털겠다는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범행 때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형까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러 큰 사이즈의 옷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도둑이 깜빡한 게 있었으니. 맞다. 아, 여기 CCTV 있었지? 아, 어쩌지? 아, 이게 있었네.
나름 철두철미하게 범죄를 계획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얼굴을 가릴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은 리차드. 레스토랑에 침입한 직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리차드는요, 급하게 레스토랑 입구 옆에 놓여 있던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도둑질을 한 겁니다. 복면을 일반적으로 쓰죠, 눈만 나온 게. 아, 그렇지. 다 가리는 거. 그렇죠. 다 가리는 게 낫지. 그런데 양동이를 뒤집어 썼으니 시야 차단, 앞이 보일 리가 없죠. 불편했던 리차드는 레스토랑을 털면서 계속 양동이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고요. 이때 CCTV에 리차드의 맨 얼굴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가져서 우리처럼 생각하죠. 다음에 와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양동이를 쓰고 안 보이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 네. 자신의 범행이 완벽하다고 착각한 도둑 리차드. 그러나 어설펐던 범행 수법 덕분에 경찰은 손쉽게 리차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손쉽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4위 공개합니다. 도둑의 황당한 모모 제안. 2012년 4월,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턴시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 몰래 휴대폰과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 트래비스 포먼과 맞닥뜨렸습니다. 도둑을 발견하고 놀란 포먼이 권총을 꺼내들자 놀란 도둑은 포먼의 휴대폰을 들고 줄행랑쳤습니다. 근데 뭐 도둑도 총은 무서웠는지 그냥 바로 도망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집주인으로서는 큰일 안 당해 다행이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렸죠. 아, 그럼 너무 싫은 것 같은데. 너무 짜증나지. 아.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이 든 그날 저녁 집주인 포먼의 동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llo? 저 오늘 포맨 씨 집에서 물건 훔친 사람인데요. 어? 어? 도둑이 전화한 거예요, 지금? 뭐 놓고 왔나? 왜 전화했지? 도망친 도둑이 굳이 훔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포먼의 동생에게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요, 휴대폰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거기에 가방 놓고 왔는데 저랑 물물 교환하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도둑은 집주인 포먼과 마주치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가방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도망쳤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전화를 해서 바꾸자고 하죠? 가방을 포기하지 않나 보통? 사실 그 가방 속에는 셰인 잭맨 도둑의 이름이 떡하니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물건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도둑 잭맨은 훔친 물건을 돌려줄 테니 자신의 가방을 돌려달라며 물물 교환을 제안했던 겁니다. 도둑질할 때 보통 그런 가방을 들고 가지 않지 않나요? 뭐 담아올라 그랬나? 그걸 왜 들고 갈 때? 왜 내 이름이 적힌 서류 가방을 들고 간 거야? 자, 이 황당한 도둑의 물물 교환 제안에 집주인 포맨은 쿨하게 콜,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얼마 뒤 여기 휴대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가방 좀 주세요. 정말로 물물 교환을 하러 포맨의 집에 다시 온 도둑. 그렇게 어설픈 도둑은 포맨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바로 체포됐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3위 공개합니다. 자동차 안에 모모된 도둑. 20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자동차 털이범 크리스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범행 타깃을 설정. 도로 한켠에서 한 자동차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차주가 주차를 한 뒤 길을 나서자 바로 범행에 돌입했는데요. 미리 준비한 전파 방해 장치로 차주가 차량을 잠그는 것을 방해. 그렇게 크리스는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빈 차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 역대 소개한 도둑 중에 제일 아니, 머리가 좋아요. 오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전파 방해 장치를 쓸 생각했어요? 아니, 전파 방해 장치 같은 이 고차원적인 기술은 오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유 있게 성공하나 싶었던 자동차 털이범 크리스에게 닥친 시련. 아, 뭐야? 이거 왜 안 들려? 크리스가 다시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 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차 안에 갇혀버린 크리스. 사실 이 자동차에는 차 키가 차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차량이 잠기는 자동 잠금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해 차량이 잠기는 건 방해했지만 차주가 차 키를 들고 멀리 가니까 차량이 자동으로 잠겨버린 겁니다. 어머어머. 와, 그런 기능이 다 있구나. 하나하나도 줄은 몰랐던 거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조급해진 크리스는요. 자신이 주차된 자동차를 지키는 자동차 경비원이라고 거짓말.
행인들에게 제발 차에서 꺼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 크리스는 마치 도가니 든 쥐처럼 무려 1시간 30분이나 자신이 타려고 했던 자동차 안에 셀프 감금. 행인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잠시 뒤 연락을 받고 돌아온 차주는 자신의 차 안에 갇힌 채 울상이 된 도둑 크리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크리스는 경찰에게 구조, 아니 체포되면서 차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